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4일 토요일이죠. 루카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어제 복음에 이어서 어제는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질문을 해서 안식일에 치유에 대한 합당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바로 예수께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걸어오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루카복음은 참 상당히 예수님이 적극적입니다. 다른 복음은 바리사이나 율사들과 사두가야들이 공격성 질문을 하는데, 루카복음은 대략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인지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에 바리사이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잡수실 때 계속 어제 복음에 이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도 그들을 바라본 거죠. 그들의 마음을 안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비유로. 그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윗자리는 고르는 모습입니다.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권에서도 또 공동체에서도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 근데 본당에서는 봉사자의 자리를 지금 여러 면에서 필요한데, 봉사자의 자리를 고르는 모습은 과연 어떨까 하는 거죠.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 것이기 때문에 윗자리 고르는 그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 부끄러워해야 할 모습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세요.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바로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게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 너는 그러면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그렇죠? 초대를 받거든 오히려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여기 여보게는 이제 내 친구요. 친구라는 얘기입니다.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나의 친구야 하면서 주인과 동등성을 암시하는 거죠. 끝자리에 앉으면 주인이 와서 동등하게 대우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앞자리만 추구하면 내려가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아주 명언. 14장 11절.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진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낮추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높아지려고 한 사람들이요. 주님이 낮추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바로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느님은 높으신 분인데 내려오셨잖아요. 아기 예수님으로 되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윗자리에 대한 부분과 낮은 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루카복음은 특별히 헬레니즘의 이러한 도덕가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반대로 얘기합니다. 히란 문화에서는요. 그 윤리가 도덕가들에게는요, 겸손이라는 것이 덕행이 아니고요, 악덕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거칠어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로 그 하느님이 부르셨을 때에 지체 없이 다가가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윗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느님이 부르셨을 때는 윗자리든 무슨 자리든 예 하고 다가가야 됩니다. 오늘날 하느님이 부르셨을 때 언젠가를 알아차리고 지체 없이 앞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로 모든 본당들이 그렇습니다. 봉사자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도 봉사자 찾기가 코로나 이후에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태안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자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하느님께서 부르셨을 때 지체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낮은 자리가 될지 모르지만 높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일 복음도 마태복음인데 같은 맥락입니다. 내일 복음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봉사자의 모습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앞으로 예하고 지체 없이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다.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이야말로 겸손함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겸손함으로 인해서 어느 자리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이 시기에 본당이라든가 공동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분들을 많이 이렇게 초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용기를 주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모두 지체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